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하는 촬영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LNF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6699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NF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LNF는 2차전지 재료로 사용되는 이제 양극재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LNF 같은 경우에는 NCMA 기술을 이용하여 가지고 니켈의 비중을 9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칸, 알루미늄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니켈의 비중을 90%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니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효율과 고전력을 나타내지만 이제 폭발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NC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약 70%까지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NCMA 기술 같은 경우 니켈의 비중을 9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게 되면 약 9.96%, 약 10%가량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의 양극재를 납품하게 되면서 대량 수주를 받게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다가 고점 찍은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다가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의 분쟁으로 인해서 좀더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제 파우치 대신에 각형을 쓴다고 하면서 내재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좀더 떨어진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LNF 같은 경우에는 완성형 2차 전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재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말은 했는데 역시나 이제 흑자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적정 주가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약10% 정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LNF가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는 이제 흑자전환은 했지만 영업이익이 매우 작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큰 폭으로 영업이익 증가할 거라고 하니 그런 것에 대한 모멘텀 받고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상승이 하기는 했지만은 일단은 지지선 위쪽까지 저항선 뚫어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할 텐데요. 이 저항선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포인트 72,700원 포인트에서 위쪽에서 마감을 할지 아래쪽에서 마감을 할지 오늘 종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위쪽에서 마감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내일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이 72,700원대 디디면서 바로 상승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래쪽 구간에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박스. 이 구간에 매물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매물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저항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저항선 위쪽에서 안전하게 종가 마무리될지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 여력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이 위쪽에 40일 이동 평균선과 60일 이동 평균선 뚫어내면서 이동 평균선들이 점차 정배열로 돌아가는지 이 부분 또한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 상승했지만 내일 다시 바로 하락 이탈하게 된다면 이 아래쪽에 아무래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하락하더라도 이 구간대에서 72,700원 구간대에서 반등 주는지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무리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매물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개인과 같이 어제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에 나서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크게 매수를 해주어야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계속되는 매수세 유지되는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SI 지수를 보더라도 아직도 과열 구간까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내일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은 조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LNF 같은 경우 재무 상황을 보시더라도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영업이익 폭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LNF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LNF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요. 가장 위쪽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여태까지 21년도에 여태까지 이제 매일마다 추천해드린 종목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오전 7시 42분부터 이제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서 전일 미증시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시황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3개가 추천되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가 추천이 들어가고 있으며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세 종목이 추천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추천이 들어갈 때는 이제 추천 종목명과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